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자, 위믹스 파문으로 인해서 모바일 게임주들이 된소리를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질문하신 거에 어떤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일단은 뭐 본업에 충실한 기업들 쪽으로 좀 앞쪽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 마지막 판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시겠지만 어제 뭐 위믹스가 결국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뭐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게 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 거래소 손을 좀 들어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본안 소송 가더라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래소에서 이제 상장 폐지로 결정했던 어떤 사유들에 대한 부분들을 법원이 좀 인정했다는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세 가지 사유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령 위반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명 기간 중에 제출된 자료마저도 오류가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이 위메이드에 유리하지 않다라고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었고 그리고 이게 본안 소송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하고 싶은 부분들은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결국에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통량 위반. 그러니까 유통량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실시간으로 그리고 항상 변동이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야 될 의무는 저는 분명히 위메이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때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좀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발행량과 유통량이 맞지 않게 되는 그 피해는 결국 투자자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위메이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소 같은 경우도 미심쩍게 판단을 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오류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제때 업데이트하지 못하는 어떤 실수, 뭐 물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면 모르겠지만 이게 두 번째거든요. 처음이라면 실수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은 두 번째 이런 일이 발생됐다라는 것들은 고의가 없다라고 판단하기에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의 어떤 신뢰도가 상당히 꺾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위메이드가 업비트였던 관계도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 재상장도 저는 쉽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외적으로 보더라도 뭐 바이낸스인지 이쪽으로도 뭐 상장을 노려볼 수가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도 일단 국내에서 상패 이력이 있는 이 코인 발행에서였던 코인을 이 상장을 한다라는 게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NFT라든지 가상화폐 쪽 사업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 같은 게 상당히 험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다른 기업들은 논의를 하더라도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추가 하락은 제한될 수가 있겠지만은 과연 반등이 나올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신작이란지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쪽으로 압축을 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모바일 게임 섹터 쪽에서 위메이드 맥스가 5%, 뭐 위메이드 플레이가 5% 정도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모바일 게임 섹터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저는 이제 신작이라든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쪽으로 좀 압축을 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기업들이 최근 좀 부각되는 기업들이 이제 M게임 이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좀 예상이 되게 되면서 최근에 추세가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선별적으로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소프트 같은 경우도 블레이드 앤 소울에 대한 블레이드 앤 소울 2에 대한 어떤 대규모 업데이트가 현재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TL이라는 어떤 신작 같은 경우도 내년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A소프트 같은 경우에 지금 47만 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마 48만 원 돌파가 단기간에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하셔도 되겠지만 48만 원 돌파가 될 때 추정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자막에 이제 크래프톤이 좀 포함이 됐는데 이 크래프톤은 좀 제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막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크래프톤이 아니고 넷마블. 넷마블 같은 경우도 최근에 파라곤 흥행 소식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넷마블이란지 엔소프트란지 엔게임과 같은 실적 그리고 신작이 받쳐주는 종목들 쪽으로 좀 선별해서 접근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바일 게임주는 이제 본업에 충실한 업체 그리고 신작과 실적이 나오는 업체 위주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자, 이제 중국 코로나 봉쇄 완전 해제가 되는 겁니까?
예, 일단은 좀 방역이 좀 완화되는 쪽으로 확실히 좀 스탠스는 잡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7일부터 확실히 제로 코로나 관련돼서 좀 완화된 스탠스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0가지 방역 추가 최적화 조치에 대한 통지가 좀 발표가 됐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PCR 검사라든지 확진자 시설 격리 같은 그동안 좀 이동 금지가 되었던 어떤 좀 제어되는 조치들에 대해서 좀 해제가 되는 모습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국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세계가 중국의 어떤 이러한 좀 이제 코로나 개방이 가져올 만한 어떤 기회에 대해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코로나 규제 대폭 완화를 좀 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중국 주식을 좀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중국 관련돼서 좀 많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 이제 LG 생활건강이라든지 한국 화장품, 한국 콜마 같은 좀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이런 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분명히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어떻게 보면 개방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확진자 혹은 이제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명히 부작용도 있다라는 부분은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감기약이라든지 뭐 해열제 판매량이 최근 20배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단기적인 어떤 좀 제가 볼 때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뭐 전 세계 지금 투자 은행들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든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에 중국 증시에 대해서 뭐 비관하는 쪽도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낙관하는 쪽도 좀 분명히 생겼다는 측면에 봤을 때 중국 증시에 대한 반등, 여기에 따른 중국 소비주에 대한 우리나라 반등도 같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과연 테마로 이어지는지, 결국 이제 실적까지도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관심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코로나 해제와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롯데쇼핑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좋게 생각하는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윤현민 팀장님께서 그 중국 관련된 이슈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 10가지 방역 완화 조치 중에서 저는 한 가지 조금 눈에 띄는 부분들이 지역 간 이동 PCR 검사 건강코드 확인 폐지, 그리고 도착지 추가 PCR 검사 폐지. 이게 좀 상당히 눈에 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 이슈가 이 조치가 중국 내에서도 이렇게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중국 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 이런 조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전면 봉쇄 완화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한국의 중국인 관광객 입국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마 소공동 롯데라든지 뭐 잠실 롯데 같은 경우는 또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붐비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백화점 부분이 계속 실적을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트 부분인데, 이 정부에서 어쨌든 그 마트 의무 휴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일 중에서 이틀을 푸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말씀하신 분도 혹시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 두 번째 휴일이 25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이거든요. 크리스마스 날 이 영업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제가 볼 땐 그 도움이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인해가지고 또 이런 그 수액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마트 부분도 앞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의무휴업 규제 완화 추진 같은 경우는 롯데쇼핑뿐만 아니라 이마트 같은 경우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아바타가 개봉 일주일을 앞두고 또 예매율 1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롯데 같은 경우도 영화 사업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롯데 컬처웍스라는 부문을 통해서 현재 영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아바타라든지 그리고 전 내년 7월 달에 또 트랜스포머 7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대작들이 계속 출시가 되게 된다라면은 이 영화 사업 부분에 어떤 도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저는 제작사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영화들이 좀 보급이 배급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를 상영하는 영화관이 좀 더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이 대작들의 어떤 출시 이런 것들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분기 213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이 됐고,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도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 오늘 종목은 롯데쇼핑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87,000원에서 88,5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05,000원, 선절가는 8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 쇼핑 관심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 예,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 파라다이스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좀 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3분기 좀 빅 서프라이즈 좀 신현했죠. 특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 한 1,900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 383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700% 이상 좀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카지노 매출, 그다음 호텔, 복합 리조트 매출이 전 부분에서 좀 상승을 일어나면서 결국 3분기에 좀 빅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리오프닝 섹터 중에서 가장 먼저 지금 이제 이 서프라이즈를 좀 실현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좀 이익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먼저 입증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구조 조정을 하면서 좀 비용 구조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슬림화했다는 부분들, 결국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부채에 대한 비율도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다 또 호텔 부분이 좀 코로나19 이전보다 150% 매출로 실적 턴어라운드를 좀 개선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저는 4분기에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조금씩 이제 눌리는 모습이 나올 때 추가 매수의 어떤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외국인과 지금 이제 연기금의 좀 매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좀 상승률이 남아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5,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눌림목이 나올 때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